2차는 일단은 레슬링식 몸풀기로 이제 몸을 풀 거예요. 네, 그레코로마냥은에서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블 언더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두 스텝 하겠습니다. 두 스텝. 그래서 목 하나, 팔 하나 이렇게 잡아요. 네. 목만 잡으면 반칙. 무에타이에서는 빰 클린치가 있잖아요. 근데 레슬링에서는 목만 잡으면 반칙이에요. 근데 자, 안으로 잡는 게 유리한 자세예요. 자, 보시면 형님이 지금 안으로, 인사이드로 잡으셨어요. 전... 그치! 일어나, 일어나! 레슬링이나 MMA나 레슬러들이 하는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손이.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내 새끼손가락이 내 몸 쪽으로 붙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다리가 안 맞아. 네,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태클 들어오세요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밀고 있다가 만약에 왼다리면 뒷다리, 오른다리면 뒷다리, 뒷다리가 먼저 빠지는 거예요. 뒷다리가 먼저 빠져. 거의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끌어줘야 됩니다. 손목으로는 걸어서 잡아놓고 이거로 미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밀면 힘이 안 받아요. 그렇지. 사람 인자로 미는 거예요. 그렇죠? 내 중심이 상대방한테 완전 기대져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 그레코 클린치가 없으면 레슬링 태클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케이지 레슬링을 못하는 순간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싣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내 몸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체중을 싣는 거예요. 자, 겨드랑이 파시는 분들은 파올려 주시고 위로 파올려 주세요. 좋아요. 아, 어깨 들렸다.